쇼팽 박물관은 2010년 쇼팽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새로 단장을 하고 개관했다.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6,000원 정도. 하루 600명 정도가 관람을 한다. 5층으로 된 박물관은 쇼팽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볼 수 있다. 박물관 안에 멀티미디어 방을 설치해 관람객들이 관람 중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쇼팽이 썼던 피아노부터 자필 악보, 콘서트 벽보 등 2,500여 점의 자료가 전시 중이다. 쇼팽이 연인 조르상드와 주고받던 편지도 전시 중이다. 쇼팽은 결핵으로 고생을 했다. 그는 와병 중에도 피아노 연주와 작곡, 음악 여행을 계속했다. 결국 1849년 그의 누나들과 지인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9살의 나이로 쇼팽은 눈을 감았다. 폴란드를 떠날 때 조국의 흙을 가슴에 품고 갈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던 쇼팽은 그의 작품 속에서도 폴란드의 한과 정서를 잘 담아냈다. 쇼팽은 자신의 심장만은 조국 폴란드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바르샤바 구시가지 입구에 있는 성십자가 성당이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에 의해 거의 폭파됐다가 1953년 지금의 모습으로 복구됐다. 화려하고 장엄한 분위기의 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왼쪽 기둥에 쇼팽의 흉상과 이름이 적혀 있다. 그 기둥 아래 쇼팽의 심장이 묻혀 있다. 쇼팽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조국 폴란드에는 20살 때 떠난 후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죽은 후 그의 심장이었다.